최선을 다해서 잘 먹이고, 예, 건강하게 잘 키워야죠. 밝음이 사랑해. 놀라운 재주를 가진 야생새 밝음아, 아주머니와 사는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기 바란다. 야생주류인 찌르레기가 이 청소에 말까지 한다고 하니까 정말 신기한데요. 아직까지 이 찌르레기를 훈련시켜서 말을 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다고 하니까 밝음이 정말 대단합니다. 말을 시킨 사람들의 목소리까지 그대로 흉내를 낸대요. 그럼 제가 말을 시키면 밝음이가 은쟁반에 옷구슬을 굴러가는 소리를 내겠네요. 맑음이가요, 이를 청소해 주는 걸 보려고 식당에 손님들이 몰린다고 하니까, 이야, 이래저래 얘가 복덩이네요. 네, 근데 밝음이가 야생 조류이기 때문에요. 이제 조금 더클 때까지 보호한 뒤에 자연으로 돌려보낼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 밝음아, 너 자연으로 돌아가면은 네 친구 찌르레기들 전부 치카치카 잘해줘. 한 남자에 대한 제보를 받고 달려간 부산광역시. 정말 저 형님은 경상도의 경상도 사나이인데 저 모습을 봤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해가 절대 안 되죠. 진짜 남자입니다. 남자적인 남자인데 조금만 있으면 한 180도 변합니다. 아주 다른 사람 같이 변합니다. 아니, 남자가 뭐 어쨌다는 게인지. 안녕하세요. 저 수도포탈에서 왔는데요. 저 이혜민 선생님. 예, 맞습니다. 특이한 게 있다는데 어떤 특이한 게 있어요? 특이한 거뭐 없는데요. 일단 딱 잡아떼는 주인공.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수상한 점은 전혀 없고 그저 본분에만 충실할 뿐. 이거 뭐 혹시 번지수를 잘못 찾았나 실망할 무렵. 청소를 끝내고 난뒤 그가 향한 곳은 트럭. 그런 그림책 같은 것을 펼쳐놓고 아래에서 꼼지락꼼지락 부지런히 무언가를 하고 있는 손. 선생님, 뭐 하시는 거예요? 실전선 하고 있습니다. 실전선. 십자수요? 남자가 바늘을 뽑아서 한 다리를 떠야죠. 십자수하는 부산 사나이 이형용 씨. 자신의 진가를 알고 싶다면 주저 말고 따라오라는 말에 제작진 할 수 있나 아저씨의 뒤를 쫓아 그의 집에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세요? 예, 안녕하세요. 설마 하고 발을 들인지만 설마가 역시 벽에 떡하니 십자수 작품이 걸려 있었는데 부드러운 살길에 그윽한 표정까지 생생하고 첨벙첨벙 물을 가르며 당장이라도 달려 나올 것 같은 말. 와, 저거 십자수예요? 이건 대바라기입니다. 대바라기까지 표현하지 못할 것이 없다. 어느 곳 하나 아쉬움 없이 정성을 기울이고 털 한 올도 지나치지 않는 섬세함. 이걸 다 본인이 십자수로 만드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보니까 직접 다. 예. 남자라고 뭐 뭐랄 건 없다 아닙니까? 그동안 아까워서 혼자만 봐왔다는 별장을 자신있게 펼치는 늘어난 반나 본적은 있나? 이것이 바로 여덟첩 명품 십자수. 그 청정이 갸륵하다 못해 눈물 겨울 지경이니 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바들이 타락. 가릴 수 없이 수많은 밥을 가느다란 바늘 한땀 쉬고 한땀한땀 놓으며 지새웠다. 여기 1년 9개월이 21달 됐어. 예, 21개월. 남자가 앉아서 왜 그걸 하고 있느냐. 차라리 떼버려라. 농담도 해가면서 그런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내 하고 싶은 걸안할 수는 없잖아요. 작품이 탄생하는 작업실을 따라가 봤는데. 아, 지금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예. 아저씨의 손길을 기다리는 수많은 실이 작품으로의 새로운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다. 손에 다 잡히겠죠? 바늘이 잡히면 손에 딱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감춰지고. 보일 듯 말 듯 잡힐 듯 말 듯 바늘 구멍도 보이지 않는 일. 10년 묵은 내공 발휘하신다. 한 번에. 한 번에 꾸시네 이거? 본격적으로 작업에 돌입. 소뚜껑 같은 손으로도 용.